입공 기립하소서. 성령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 몸과 마음을 하신 오늘 교동문 예레미야에 가서 5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우리의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오며 아이들이 섭을 지나가 엎드러지오며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의 영혼이 계시며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소서하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6장 성과 올립시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정신 보는 하나님의 거신 주고 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달란 명곳에 지내보니 몸을 바쳐 예배하자. 몸의 변화
나는 변하라. 나는 나는 영생하리.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 알랑병 거세시대 머리 시간 맞춰 예배하자. 금보다도 귀한 시간 잠깐 동안 내면 축복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반대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명 곳에 시계 보리 감사드려 예배하자 중심으로 바치는 자 사고 넘칠 축복받아 새야 어느 날에도 물과 양식 공급하리 영화 중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명 곳에 시대보리 일동 착석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을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여호와 니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되 유다를 통해서 원수목을 잡고 승리를 주시되 6천년 동안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나이다. 붉은 용 옛뱀은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발악을 하고 유다를 무너뜨렸고 애워싸지만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연분연 세기가 돌아오는 데는 내가 너를 필경 결합해서 신접한 여까지 만든다는 이사야 29장 이루는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오늘도 모든 선지가 받은 말씀은 용을 잡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아마겟돈에서 악을 시할 때에 남문자 되었고 비밀을 주셨나이다. 특별히 동방 역사 고레스 역사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 역사를 주셔서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여 이 복된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다. 불쌍히 내게 주시고 병 중에나 혹은 시험 중에나 혹은 시험에 빠진 자도 긍휼을 베푸시고 동방 역사 함께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1절입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의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였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의함과 강굴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의함과 강굴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미를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인가 부디인가 하를 당기는 유대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이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와 열방이 수치가 열방에 들리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져 심이니라. 그만치 봅시다. 하나님 하실 일이 다시 예언 성취입니다. 이 46장은 이방 심판인데 에집트 애굽이 둘입니다. 구약 애굽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포면적 에집트 모세가 싸우던 애굽 안지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400년 종사던 것이요. 그게 일곱 머리 중에 첫 번째 머리요. 자, 일곱 머리 비밀은 계시록 17장 9절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그 구약에는 다섯 머리 지나갔지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다 헬라. 이거 구약입니다. 그 신약은 로마 제국 러시아입니다. 그 합하니까 몇 개요? 7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용의 새끼들이요. 마귀의 국가요. 용이 쓰는 국가들이라 그 말이요. 근데 성경은 용 잡는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 했어요. 그 칼이 들어가면은 죽이고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칼만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나는 굉장히 바쁩니다. 문자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돌아서요. 어저께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국가를 위해서요. 당신 누구요? 다 끊어버려.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뭔데 나보고 기도할게. 네가 기도해라, 네가. 또 어떤 남자는 남자인지 몰라 하여튼 그 사람 핸드폰 번호를 모르니까. 보냈는데요. 박지원이 죽일놈이라 해. 박지원을 죽여야 나라가 된대. 이놈이 북한에 돈 다 갚아주고 그러거든. 대통령 좀 잘못한다고. 왜? 자꾸 대통령 권한을 내놓으라 해. 대통령 권한이 법적인 권한이요. 5년이요. 5년까지는 누구 손 못 대. 헌법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 대통령. 아무리 어찌 마음에 희한했죠. 130만. 전부 불두고 나와서 대통령 집에 가시라. 집에 가시라. 깜짝 아니 안 가요? 못 가요? 우리 유다는요. 영적 유다요. 하나님이 벌써 승기를 줬어요. 사탄들이 아무리 공중권세로 대적해도요. 하나님이나 지킨다고요. 애국가 그 뭐요? 대형물이 바짝 말라도, 백성이 따라 없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하소서라 많아요. 성경적이에요. 동방권에서 나가면요. 바벨론 박살나고. 그 애국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곳입니다. 계시록 몇 장 몇 절이요? 11장 몇 절? 18절? 7절이야, 7절, 8절이야. 저희 주께서 십자가 못 박으신 영적 애굽. 그게 신약 시대는 영적 육적이요. 무장이 안 됐는데, 무장이 안 돼서. 확실히, 신약은 영적이요, 육적이요. 영적. 누가 육적을 영적으로 계획했어요? 예수께서. 계획했어요, 히브리 9장에. 율법은 예수 올 때까지 묶여놨는데, 예수가 와서 묶인 걸 풀어버렸어. 그래서 육적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그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요? 뭘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갈라디아 몇 장 몇 절? 3장 27절. 우리나라는 영적 유다요. 육적 유다는 세례가 끝났어요. 끝났죠? 그 예수님 와서 날 믿어. 내가 율법 줬는데 너 율법 못 지키지? 내가 대신 지켜줄게. 내가 율법들을 저주받을 테니 나만 쳐다봐. 그 유태인들이 안 쳐다보는 거예요. 불태자들이요. 그 예수님,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아요? 예수 공로로 받아요? 이게 천국 복음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구촌에 70개 국가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앞장섰어요. 선구자로서. 그 용이 알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어제 촛불 들었지만 너 망한다 이제. 소련이 잡으러 와. 자, 우리 대통령 불쌍해. 응? 새누리당도 글로 많이 갔다니까요. 어디로? 좌파로.
첩부도 세무로다 국회에도 첩부도 나왔다 해. 뉴스 보니까. 그러나 깜짝 놀란 것은요. 여러분도 봤겠지만은 북한에 쌀을 주라. 그 편의가들 다 써놨어. 이것도 놈이요. 좌파들이요. 북한에 쌀을 줘야 된다. 그걸 두고 나서 그렇게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러나 대통령이 예, 육적인 이집트 사명이 미국이거든, 미국. 그런데 계시록에는 검은 말이라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었단 말이요. 예? 그 대통령이 전화해서 미국과 한국은 우방국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100%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성 가지고 말하면서요. 우리 미국이 도와주던 우방국과의 방위는 각 나라가 책임을 지나. 했단 말이요. 그러나 당장 전화하니까 그걸 번식을 안 늘어내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속에는 일본도 한국도 대만도 다 너희들이 방위비를 내라 이게요. 왜 미국이 다 담당해 있더느냐. 그 말 맞죠? 그 미국이 팔이 불졌는데 에스겔 30장에 애가 팔이 두 개 불졌는데 우리 뭐가 도와줘요? 그리고 대통령 의지할 데 없으니까 유괴사 의지하는 거예요. 에스겔 17장에 시드기야가 독수리 두 마리가 남았는데 그 가운데 딱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애급 독수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뿌리를 남쪽으로 뻗쳤단 말이요. 하나님 모를까요? 아시고 북방 독수리 보고 야 눈앞에서 잡아가라고. 그래서 시리가 잡히고 우리 거울이에요. 우리나라 정권이요. 미국이 도와주지 못해. 왜? 도와주면 눈앞 빠집니다. 우리 도움은 10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에서. 여호와가 우리 도움이요. 여호와는 졸 지나고 죽으시잖아요. 그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싸움은 이겨놓고 합니다. 장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그 뱀 잡을 때 뭘로 때려 죽여? 돌멩이로. 대가리를. 그렇죠? 그런데 돌이 뭐냐? 예수님의 돌이다. 그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이가 묵시를 받는데 3년 동안 채소 먹고 선지자로서 들어가서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 일을 볼 때 그 왕이란 놈이 꿈을 꾸고 잊어먹은 거야. 응? 자기 꿈도 기억 못할 게 왕이냐? 그럼 세계 오늘 모든 대통령들이 성경 알아요? 모르니까 바벨론 왕이야 지금. 자기 꿈을 모른다니까 자기 꿈을 잊어먹었어. 그런데 유다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다니엘은 알아맞혔어. 왕이 큰 꿈을 꿨지요. 오! 네가 말하니 생각난다. 큰 신상이 나타났지요. 그려! 신상이야. 그래 대가리가 금이지요. 오! 목과 가슴 은혜지요. 그려! 그 배와 넉자다리는 철이죠. 맞아. 근데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죠. 그렇다. 왕이 보니까 공에 돌이 하나 떴죠. 돌이. 그 돌이 발을 치니 우상 싹 가로고 됐지요. 그려! 그 돌이 태산이었죠. 어! 이게 세상의 끝이야. 우리는 무슨 돌이요? 머리돌. 여러분, 법은 사람이 만든 세상 헌법인데 대통령 임기 5년 줬다면요. 가만 놔도 좀 잘못해도 그러면 임기 중에 김 대통령은 폐안 가서 돈 줬다니까 김정일한테? 네, 그게 박지원이라. 비서로서. 그건 자기 잘못해놓고 입 딱 꺾거든요. 그 대통령 뭐 좀 최순실에 또 사기당해서 조금 뭐 흔들렸다 해가지고 그거 무슨 국가를 팔아먹었냐? 어? 뭐 손해봐서요? 뭘 손해봐? 5년 되면 됐겠네요. 그걸 애처롭게 내놓으라 그래요. 대통령 건다 내놓으라 그래요. 응? 그 말 안 되죠. 그 미국 트럼프도요. 대통령 당선될 때요. 500명이 나서요. 트럼프는 내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는 정말로 좋긴 좋아요. 할 말 다 하고 사거든. 근데 김정은이 보고요. 너는 이런 독재라 그러면요. 당장 목안지야. 뭐 별자로도 빵 하는 100명이 죽었어. 응? 북한에 대목이 있어요. 아, 대답해봐요. 그렇게 짐승이지. 그럼 우리나라는 참으로 철이 없어서, 예? 그좀 사람의 실수가 있고, 잘못해도 덮어줄 것이지. 뭘 잘 까붙여? 예? 야당 다 잘한 겁니까? 뭘 잘해놓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쫓아나와. 중학생을 어떻게 해? 왜? 참, 좌파는 무서운 좌파야. 다 먹어버렸어. 여러분들 갔다 와서? 촛불 들고? 제명체분이야, 제명체분, 우리는. 예? 이게 사상전쟁이요. 여러분, 바벨이요, 시온이요. 애굽이요, 시온이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타협하면 역사가 없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건세로다. 여러분, 맑은 양심으로 성가를 불러보세요. 여러분, 몸이 좀 시원할 때요. 사이다 딱 먹으면 목이 좀 시원하지. 콜라도. 그래서 애들이 많이 먹거든. 뭣도 모르고. 근데 성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속이 시원해지는 거요. 예? 아, 31장, 32장 성가 불러봐요. 그 맛을 못 느끼면요. 병들었어. 성가 맛을 못 느끼면 뭐 들었다? 병들었다. 무슨 병? 애급병. 세상병. 세상이 좋으면요, 성가가 재미가 없고, 세상이 싫으면은 성가가 꿀맛이 나는 거요. 그 성가 불러보니 꿀맛이 나더라, 손들. 나 꿀맛 나더라. 졸다 보니 손도 못 든다. 다시, 성가가 좋다, 손들 봐요. 성가가 좋다. 뭐가 좋아? 살림이 다 날아가고, 사업이 망가지는데 뭐가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올라갈 건데 뭐, 많으면 못 가지고 무거워서. 그 여신 우리 편에서 다 바쳐라. 내가 책임진다. 예? 그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누가 책임져요? 안 져요. 불태워버리지. 근데 싸움은 어디냐 할때요? 무슨 강가락 해서요? 그럼 보버리부터 들었어요? 하시네? 유브라데랑. 그 유브라데가 어디냐 하면요? 창세기. 아담이 사던 강이 유브라데인데 그 길이가 2700km요. 예?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기에 사던 아담이가 뱀한테 졌어. 그래서 그 강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친구 삼았어. 야, 이 하나님 살아. 이 강 건너가. 강 건너면 히브리 민족이고 강을 못 건너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 왔다고요. 그런데 여기 애굽 군대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애굽이 어디서 망하느냐? 이 강에서, 유브라데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박살난다는 거야. 그게 육적인 애굽이 망했다면 영적인 애굽강도, 영적인 사상도 애굽에 가면은 망한다. 그래 이사야 30장, 31장에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애굽은 가만히 아주 나합이야. 애굽에 도움받으면 망한다는 거야. 그래도 모세 속에 갔어요. 구약에. 예? 그럼 지금 기도했겨도 KNCC 갔다요. 사상 애굽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인데 공중 재림 때는 전서변 반입니다. 정월 24일날 재림하셔. 다니엘 10장에. 예? 지금 몇 달이요? 그런 달이요. 정월은 언젠데? 12월 당일 정월이지.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요. 연대를 막 안 했으니까. 몇 년도 정월 24일에 맞겠는데, 연도는 빼놓고 그냥 정월 24일이요. 다니엘 10장에. 그렇죠? 그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갈 길이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자,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강인가 보고요. 7장이에요. 계시록 7장 1절에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요. 이거 비밀에서 내 천사가 뭔지 모르니까 하늘 천사 줄 아네요. 근데 해석이 왔어요. 내 천사는 4대 강국이다. 그래서 인해자도 받았어요. 받았어라. 하나님 불러줘서 받았었다고요. 그 왜 천사가 4개냐? 한 10개 안 되고, 4대 강국. 미역 불소. 그, 셈의 장막은 하늘 복을 받는 장막이고, 야베 장막은 땅에서 주권자예요. 강대국도요. 미역 불소. 이 장세 부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셈의 장막에 복이, 3대 절대로 복이 올 때에, 복받은 곳을 와야 돼요. 세배장 와야 된다. 그 열방점을 도망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배장 가게 해도 동방 땅끝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하늘이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쓰느냐? 당신 인으로 쓰겠대. 2절 보세요. 또 범위에 다른 선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내 천사는 총을 들고 싸우는데 다른 천사 도장을 가져와서 우리 도장 다 찍을 때까지
전략하지 마. 경량하지요. 이게 이 시대요. 지금 이 시대요. 그 우리 재단은 학교 세관의 부의사 도장을 가져왔고 도장이 왕건의 도장이요. 하나님 한 모짐을 뺏어가진 않아요. 저 배짱이 힘들어요. 하나님 아방 택했어요. 안 쫓아냈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죄짓고 우상 숭배도 솔로몬도 안 쫓아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뭐 고장나면 당신을 고치면 되니까. 응? 따라합시다. 고장나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뭐 저거 잠수자고 뭐 왕권 내놓으라 저권 내놓으라고 그래 인간이 인간이야. 예? 인간이 인간이죠. 여러 인간이죠. 그렇게 저 폭넓게 살아요. 애내기 속까지 좁게 살지 말고. 예? 그래서 인간은 하루살이 메뚜기 이렇게 했어. 메뚜기가 1m 알아요? 몰라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구 종말에 애굽 땅 조망재단이요. 아빠 빠는 재단인데 기도하면은 재림주고 오신대 대리로. 그 19장이죠, 이사야. 응? 그 모든 선지서를 종합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데 계시록 모르면요 재림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큰 교회 목사가 계시록 하면 안 된다 캐. 계시록을 읽어도 안 된다 캐. 왜? 그 완성되지 못한 성경이기 때문에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말 맞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가 칼빈 선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주석을 쓰다가 계시록 와서는 못 쓰겠어. 모르겠어 뭔지. 그 붓을 나왔단 말이요. 예? 칼빈이가 계시록 해석을 못 썼어요. 그 사람들 보고, 아, 칼빈은 좀 신령한 사람이다. 그 요즘에도 가짜들이 계시록 해석을 받아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계시록을 사도행전 3인자의 해석을 줬단 말이요. 이게 정통입니다. 그 계시록 모르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지금 4대 강국이 1945년도 10월 24일 날 유엔 총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때 5대 강국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그런데 49년대 중국이 쫓겨났어. 그 내나가요. 맞죠? 이게 성경 계시록 7장이라니까요. 바람은 전쟁이요. 그 다른 천사가 바람 쭉 잡아. 그내 천사가 강합니까? 다른 천사가 강합니까? 구봐. 하나님이 다른 천사에게 도장을 줬어. 근데 잘못해도 안 뺏어가. 복 받았다. 무슨 천사 복 받았어? 다른 천사. 실수가 많아도 괜찮어. 맨 고칠 건데 뭐. 이 고장난 몸인데 안 고치면 되겠어요? 아담부터 줄줄이 죽었는데. 여러분 몸이 지금 아프죠? 그 죽을 증세야. 그러니까 안 고치면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 알고 살았어요? 그래 미국 사람 바보야.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도 니는 내 대통령 아니라는 거야. 그럼 딴 나라야? 딴 나라냐고. 그럼 청와대 박근혜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내놓으라 하면 너 좌파지 분명히. 다 좌파요. 좌파라니까. 얼마나 많아. 130명 얼마냐. 응? 하여튼 강화문이 꽉 차고 넘쳐. 그 대통령 다 보고 있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냈거든. 그 편지 봐서 위로가 됐겠는데 아마 바빠서 못갈것 같아. 우리 한국 사명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사명에 대해서 다 써서 보냈어요. 30페이지가 넘어. 그거 봐도 모르지, 비밀이니까. 그럼 지금 전쟁인데, 사상전쟁, 영적전쟁. 다른 천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구장 봅시다, 이제. 자, 일을 다 치고, 5개 할례 터지고, 주님이 공중전쟁하시면은, 3.4전쟁 터져요, 3.4전쟁. 예? 3.4전쟁이 주님 공중전쟁 할때 터져요.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브라데 나오죠? 그럼 이 지구촌에 유브라데가 몇 개요? 하나지. 또 지도 보여줄까? 모르는 사람 있을게 보여줘야 돼. 성경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많이 보면 되는데 안 봐. 하기가 또 모르니까 봐도 재미가 없지. 이게 뭐 소설지 같은 거 많이 보지만은 내용을 모르니까 뭐 봐도 뭔지 모르니까 또 잊어먹지. 글씨가 작으네. 이게 유브라데요. 이게 히데게 강이고. 강이 네 개인데, 에덴 동산에. 기혼, 비손. 강이 네 개인데. 이 제일 큰 것이 유브라데입니다. 이 강가에서 요한 계시록 이루어진다는 거요. 이게 중동전쟁이에요. 그 모든 선지가 예언할 때에 한국전쟁이 아니고 전쟁의 시발은 그 강가에 산다. 왜? 아람이가 싸우던 거기서 알파니까 오메가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 철제하다 보면 흙덩어리죠, 흙덩어리. 그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가 만들었지. 그게 예수님이 만든 아담이고 망가졌으니, 이 강가에서 뱀한테 잡아먹혔으니, 예수가 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뱀 막 싸우는 거요, 뱀의 친구요. 이거 안 지나면 뱀 친구야. 이리 와요! 이거 안 지나면 뱀의 친구야, 이렇게. 좀 알아들어요. 이거 하늘 비밀이요. 이게 뭔데? 용 잡는 칼이야, 칼. 일곱 물이 열 불의 비밀, 삼대화, 재림주 역사, 수정통치 역사, 지상 강림, 아마겟돈 전쟁, 새 시대, 천년왕식. 그 성경은 왜 들고 다닙니까? 머리에 집어넣어 버리죠. 예? 자, 그러니까, 그 마이크 도도 말씀 뿐이네. 다 많이 뜨니만은. 막 귀신도 마이크 들어간다며. 네? 자, 그러면. 자, 유럽 다 봤지요? 한국이요, 유대나라요. 유대나라 저 북쪽에 에덴 동산이요. 그, 거기서도 아담이 망가졌으니 예수를 보내려고 아브라함 집에 예수 약속해놓고 오셨는데, 마태 1장 1절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가 그래. 복받는 족보가. 그러면 유보라 강가에서 연어 일시에 꽝하지요? 그걸 몰라, 아무도. 연어를 몰라도 일시는 알아요. 연어는 몰라도 월 1은 알아요. 정월 24일 알아요. 비밀이거든요. 근데 저기 아모스 3장 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다 저쪽 봐요. 자영자. 우양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생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늘 하실 일을 그중 선지에게는 알려준대. 아모스. 아모스가 책장에서 뭐 봐서요? 다른 줄 봤다고요. 어디 가 전하라고? 사마리아 전하라고. 그게 아마사가 안 받아들였지요? 그 지금 아마사 같은 거짓 선지는 못 받아요. 그 아모스가 사람이 받아서 모인 것이 14만 4천 명이요. 그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외운다고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금방 알아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믿어지질 않아. 그 엠마오로 도망가다 그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 어디서 봤어요? 요새 근일에 예루살렘에 된 일 몰라요? 뭔데? 아, 우리 구세기 예수가 십자가에 제자가 죽었다니까요. 몰라요? 그 어떻게 됐는데? 그 여자들이 갔다 와서 살아났대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 가는 거예요. 근데 밤이 가까웠는데 동네 가서 같이 잠자고 가자 하니까 예수님은 싹 없어져 버렸어. 부활 예수가. 응?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야, 우리 같이 했던 그분이 예수 맞지? 마음이 뜨뜻했지? 뜨뜻해서 가보자.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 길 가다가 그분이 말할 때 성경을 풀어줬잖아, 성경을. 여러분, 인간이 성경 못 풀어요. 도장은 하나님 도장이에요. 그 도장을 받은 사람은 풀 수 있어. 그 난 성경 다 풀었어요. 내가 무슨 신학 나왔어요? 하나님 신학교. 세일수도원에 나왔다거든요. 그 수많은 신학이 많아도요. 딱 하나만 남았어요. 왜 한국은 저기 때문에. 그 신기한 거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바보가 믿지. 여러분 바보지요? 바보야. 똑똑하면 애급 가고, 아브라함 같이 바보고 되냐? 하나님 말씀에 100% 떠나라. 예. 이스마엘 버려. 예. 이삭을 제물로 바쳐. 예. 여러분도 예언서 읽다가 답은 뭐요? 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할렐루야 삼창 세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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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합시다.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 그래서 아말렉이 다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제단을 쌓고 요하니씨 요하니씨 3차 요하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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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는 내 깃발이요. 예? 그게 다 예수에 될 것을 미리 구약에 표면으로 보여줬다 그 말아요. 그럼 앞으로 3차 전쟁이 의심한다고요? 유브라대에서 성경 몇 장 몇 절이요? 9장 14절이요. 믿을게 안 믿을게요? 근데 계속 모르니까 3차 전쟁이 뭔지 내 천사가 뭔지 다른 천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른 천사 여기 다 있어요. 다른 천사 하나님 조장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해요 안 못해요? 그럼 지금 이 지구는 계시록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예? 지금 11장과 11장 8장 그 다음에 9장이죠. 9장의 반대편에 10장 11장 그 다음 주님 공중 오면요 이 강가에서 전쟁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3분이 20억이 죽어야 돼요. 예? 그럼 하늘로 갈 거예요? 죽을 거예요? 뭐, 가다 떨어져도 예비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비체 가야 되죠? 아무나 보내주나? 예비체도 자기 지시도 같이. 그래서 16절 보세요. 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에 따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원자탄이 아니에요. 원자포요. 예? 그 근처를 막 쑥쑥발 만들어. 원자총. 원자가 나가면 뻥 하면 그 근처가 불타버려. 그 원자탄은 이 지구가 불타는 지구가. 원자탄은 16장에 쓰고 원자포는 9장에 쓰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죽을 손 들어봐. 3분의 1 죽어서 20억이 죽어야 돼.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 땅끝은 하나님으로 본부를 삼아놨어. 그래서 온 세계에 입맞은 사람 다 이뤄와. 14만 4천 명이. 우리 재단의 중앙재단이요. 그 미국 사람 오면요. 저 뒷자 앉혀. 예? 동생들이니까. 영국 불란서 소련도 온다니까요. 소련서 예물 싸가지고 온다는 게 이사 몇 장 몇 절이요? 빨리 알아! 18장! 7절.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설교하겠나.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데 다 까먹어. 그러면은, 3차 전쟁 때 쓰는 총까지 다 예언해서 총. 총 봅시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결과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사람 죽이는 전쟁의 무기는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참 비밀입니다. 여러분 땅에 짐승 중에 꼬리에 머리 달린 거 봤어요? 예? 못 봤죠? 참 신기한 말씀이야.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그래요. 머리는 머리 달려 있어야 되지 꼬리가 있는데 개꼬리 개꼬리 있죠? 그 개가 대가리 머리가 떨어져서 꼬리에 달리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비밀이죠. 근데 오늘 원자총은 대포 봤어요? 대포? 대포 본 사람? 대포? 대포도 못 봤어요. 왜 군대 안 갔으니까. 그럼 총 봤어요? 총? 그 총이 긴 것이 총열인데 그 꼬리에 가는 데 우리 있어요. 거기 조종관에 조종해서 이쪽에서 방아 생기면 빵 나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이거 하나라도요 반맛이 납니다.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예? 이건 아무도 못 풀었어요. 이 목사님, 이거는 원자총이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오. 또, 20절. 이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활한다. 죽을 놈은 우상숭배. 땅에 물질이 복이 아니오. 이 땅 다 차지해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거든요. 그게 구원을 받아야 돼. 아무리 거지 대장이라도 구원받으면요, 제일 부자요. 여러분, 돈 없지요? 참 다행이야. 돈이 있으면요, 돈이 같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구의사가 안 보여. 돈이 있으면 구의사가 안 보입니다. 그 세상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만 보배요, 구원이요. 예? 그래,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따라합시다. 죽을 사람은 회개가 없어. 살 사람은 밤낮 회개야. 여러분 잘못하고 깨닫고 회개합니까?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머리 들고 회개 안 합니다. 응? 머리 숙여서 회개, 머리바닥 들고 못 회개. 잘못하면 필요해 되지. 자, 앞으로 3대하고 오는데 9장에서 5개월이 첫째 하지요. 그 끝난 날이 주님 공중재림인데 끝나자마자 9장 16절에 3차 전쟁이요. 그 다음 후 3년이 지나가 13장에서 42달 1260일 짐승의 세계. 짐승의 표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와요. 그때가 1335일이요. 예? 아마겟돈. 다니엘 12장 끝에 연대 날짜가 있어요. 그럼 아마겟돈 봅시다. 자, 16장. 12절.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악을 삭제할 때. 이사 7장 15절입니다. 처녀가 아들 낳아서 이름 임마누엘이요. 그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면 버터와 꿀을 줘요. 그게 천년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버터를 먹고 있는데 7장 21절 암소 한 마리가 저절 짜주고 있어요. 그 암소를 잘 만져주고 안 만져주고 잘 먹어야 젖이 나오지. 그냥 손을 바짝 묶어놓고 젖만 짜먹으면 젖이 나올까 나올까. 아이고 바보야. 나 어릴 때 양을 길러봤지만요. 막 밥도 주고 막 영양제는 주면요. 젖이 통통해서 젖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없이 그냥 내버리면요. 막 양도 기분 나빠서 안 먹고 있으면요. 젖이 안 나와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저지라 했어. 55장에 포도주 젖을 사먹으래. 또 25장에 올해 포도주 먹으면 사망 없애 준대. 어쨌든 여러분 구름 달면요. 예언서 다 먹어야 돼요. 누가 아파서 신거해야 돼요. 이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그 빨리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난 50년 공부했다니까요. 예? 근데 인간이 시간이 많이 간다고 아니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된다. 기름 부으면, 기름 부음이. 예? 자,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자, 일곱째 나팔에, 대접이 여섯, 일곱 이렇게죠. 일곱째 나팔이 세상 끝날 때 일곱 대접이 여기 16장에 짐승에 포함한 사람들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냥 안 죽이고. 몸에 헌데가 나고 햇빛이 태워 죽이고 햇빛이 많이 태우면요 피부암이 생겨요. 그 물이 피가 되고 그 에집트에 모세가 지팔을 들고 열 가지 지압 내렸죠. 예. 그 모세가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가 재림할 때에 그와 똑같이 대립을 쏟아 일곱 개를 그 여섯째 쏟을 때가 아마겟돈 아니 보세요. 여섯째가 그 대립을 큰 강 유라데에 참 유라데 출세했다. 자 유라데가 죽은 강이요 산 강이요. 죽은 강이야. 사망 골짜기야. 근데 생명의 강은 시온산이야. 예수가 생명수요. 생명수. 예?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건 시온산이요. 자,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후산년 끝에 짐승들이 이 땅을 다스려 40달 동안 푸티니가 왕이야. 왕, 푸티니가 나라를 나눠줘. 10뿌리에게. 10뿌리에게. 위성국가에게. 근데 예수님이, 야, 짐승들 집합! 그날이 지상강림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재림을 두 번 하시는데, 정을 수분 나날은 공주까지 오시고, 후사녀 끝에는 땅에까지 와서, 뱀새끼들을 싹! 죽여버린다. 그 뱀 따라가면 죽고 살아. 죽잖아. 이거 비밀을 누가 말하면 될까? 사복음서는 없어요. 그저 편지서 사복음서는 마귀를 대적하거라.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 그 했지. 마귀가 정체가 뭔지. 그렇게 해서 일곱 머리 열 뿌리다. 정체. 예? 알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거 다 깨달아져요? 못 깨달지? 못 깨달아. 왜? 마음이 세상 뺏겼는데 뭐. 세상을 잡고 살잖아. 세상 재미로 살지요. 예? 오늘 집에 불 나면 자살한다고만. 따라해. 집에 불 나면은 할렐루야 하나 손 들어봐. 없지요? 내 집에 불나서 밤에 새벽 가서 할렐루야 가서 손들 보라니까요. 자, 장수자 혼자 갈까요? 아. 네, 왜? 장수자 집이 없으니까 불나서 괜찮지? 내 집 아닌데. 네. 믿음이 참 귀한 겁니다. 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얻겠네. 이 진리가 예수요. 예수가 보배지 세상은 마귀식의 보배 아니에요. 그러면 유브레 강가가 아담이가 쓰러진 강가인데 아담 계통이 있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게 아담 아닌 아담이 있어. 다른 아담. 다른 시 아담 만든 아담. 그분에게 접붙어야 돼. 예수께 접붙어야 예수가 불안태운대. 왜? 당신 신부를 불태우면 당신 책망이지. 책임이지. 예? 망신이지. 예? 어떤 신랑이 자기 마누라 불태운 거 봤어? 세상에서도. 어, 세상에 누가 나오더라. 남편이 아내를 죽이다 했게 하도 미워가지고 말한다 가지고 했겠지. 그럼 예수님은 이 땅 택해서 사랑해서 용서하고 긍휼 베풀었는데 다시는 노가 없어진 거예요. 왜? 당신이 노를 받았건데.
신부의 죄값을 당신이 받았기에 용서 단번이죠. 두 번, 세 번 아니요. 그래서 단번에 율법이 끝났다. 단번에 히브리 몇 장이요? 저쪽 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었다. 히브리 몇 장이요? 어? 9장? 이쪽에 바닥 떨어지 이제. 자, 유브라드는 사람 죽이는 강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요단과 건너 와서 시온산에 가서 어? 예수강을 만났다. 예수강, 생명강, 생명수. 자, 13절에요.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깨구리가 뭐라 합니까? 사람 말 알아들어요? 만날 깨골 깨골 깨골이야. 용의 입과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스인지 다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 영이 둘입니다. 귀신의 영, 성령.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인지 귀신의 영인지 분별 못해요. 왜? 양심 역사거든. 교회면은 성령이 길을 열어서 들어요. 나가면요 귀신 영이 딱 잡으면 요거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라 교훈이. 왜? 예수가 만약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를 안 바라보면 귀신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은 귀신 받았어요. 여러분 법은 말씀이 법인데 칼인데요. 선악 까먹지 말라. 이게 생명의 법이요. 그런데 아담이 하는 먹었죠. 그 말씀 칼을 버린 거예요. 지금 예언이 칼인데 예언서를 꿀같이 먹고 몸부림치고 자나깨나 기도하고 계속하는 사람은 말씀의 칼 가진 거고 듣긴 들어도 따라서 먹고 살기 바쁜데 안 따라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계시록이야? 그 사람은 칼을 버린 거야. 예? 소 잡을 때 뭘로 잡아? 돼지 잡을 때, 닭 잡을 때 칼로. 그렇죠? 그 용 잡을 때 뭘로 잡아야 돼요? 칼로.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용을 쇠사슬 묶어서 잡았어. 예수가 다 써먹고는 잡아. 6천년 시온산 정부야. 순교자 수차고 왕권의 수차고 입만 인다 맞으면요 이제 마귀는 더 필요가 없어. 그 예수님이 천사 보고 천사장 이리 와 쇠사슬 아주 튼튼한 가져와 용을 묶어. 그래서 무지개 집어넣어. 그 뚜껑 덮어. 그래서 도량 찍어. 천년 동안 못나게 꼭 막아. 이제 속이 시원하죠. 여기 마귀 못 이겨요. 마귀한테 계속 속아 끌려다녔어. 오늘 마귀 잡는 거 알았으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마귀 안 따라간다. 죽어도 세상 안 따라간다. 죽어도 돈을 사랑 안 한다. 했어요? 돈 사랑 안 한다 했어요? 그래 내 돈 내놔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네 돈 했어 다 끝났는데 그럼 돈을 뭐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라고 준 거예요. 이 자연계시에서 주님이 하라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준 거예요. 그 주님이 준 걸 받아가지고 내 맘대로 쓰면요 그 도둑놈이야. 예? 도둑놈이야. 예수 이름을 버리면 도둑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용새끼 모여라. 그래서 후산의 끝이니까 공상당을 위해서 사든 열 뿔이 있어요. 17장 가면 열 뿔. 거실에 잠시 줬는데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14절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인구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분이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 뭐가 좋신데? 왜 돌아가셨어? 아니 11장에서는 증거 마치고 세상에 다 봤는데 1장 7절도 각인의 눈이 봤는데 왜 여기는 예수님이 밤에 살짝 도둑놈 갇혔다 이거 말하고 666 잡으라서 666 구원이 아니고 심판하라. 그래서 도저까지 모르겠다 이 모르게. 요즘 목사님들이 예수님 재림은 도저히 좋은데 몇 장 몇 절인데 16장에 15절 말하거든. 응? 이게 무슨 재림인지 목적이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그 계시록은 하나님이 비밀 줘야 알지 안 주면 비밀이요. 하나님 비밀이요. 예? 여러분 계시록 각장 각장 내용을 알고 있지요? 보나요? 그, 아,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응? 자 계시록 교회 와서 수십 년을 다녔는데 계시록 각장 각장 내용도 모른다면요 지금 죽으세요. 죽는 게 피해. 듣기 싫은가 보다. 예? 따라서 계시록 모르면 죽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들어도 어렵네요. 날 죽여주세요. 그러면 돼. 그 하얘전에 가는 거예요.
하였잖아. 보라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옷이 세마포요. 여러분 들림 받으면요 그 옷 앞에서 던져야 돼. 세마포로 단장해야 돼. 19장 7절에 있어요.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여러분 행실이 다 틀려먹어서 그게 예언서 들어가면요 세마포로 변하게 돼버려. 그래서 흠과 정과 티가 없이 예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옷이 깨끗해야 돼. 옷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 계시록을 안 믿어. 재림 예수를 안 믿어. 재림 예수. 갈릴리 예수 믿어도 구름 타는 예수를 못 믿어.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 이 왕이 짐승의 왕들이요. 그래서 일곱째가 대접을 쏟는데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게 되었다가 두 번째 되었다요. 예수님이 되었다 두 번 하고 하나님이 세 번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첫 번째. 그 다음 이 땅에 와서 아마 용을 잡고는 됐다. 그 다음에 천년시대 끝나고 20장에 아버지 나라를 다쳐 21장에 아버지가 아버지 나라 받으세요. 오 네가 안식 다 이루느냐. 예 받아가지고 이루었도다 내 아들이 세 번 됐다 세 번이요. 예 그러면은 이 오늘 말씀이 에집트가 망한다 했어. 에집트 육적의 영적이요. 그 예수 밖에는 애굽이요. 예수 안에는 이스라엘이요. 시온이요. 그 예수님, 예수님 안에 살아요? 밖에 살아요? 예수를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유다요. 한국 사람은 유다요. 외국에 살면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지요. 야곱이 장가 몇 번 가서 아들 몇 명 낳았어요? 네 명 갔지? 그 야곱의 집에 장가 시집 가면 복 있어요? 복 있는 것 같아? 그 레아나, 라헬이는 라반의 딸인데 그 딸의 몸종이 있어. 비서. 그 옛날에 참 부잣집의 딸을 비서를 데리고 다닐 것 같아. 그래서 애를 못 놓으니까 셈이 나서 자기 몸종을 신랑에 준 거야. 그 야곱은 가만 앉아서 안 돌아 4명 생겼다. 예? 그래서 아들 몇 명 나서 12명. 근데 10명은 금송아에 따라가. 사마리아. 잘라버렸어. BC 771년에. 1차, 2차, 3차로.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때문에 다윗의 기름 솔로몬의 왕국은 유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지파 한 등불 다윗의 왕국.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뱀이가 막 잡아먹는데 예수 올 때까지 다 잡아먹겠어. 의인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의인을 만들어야 돼. 노아야 너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은 너는 의인이다. 만들어야 되지 인간은 안 돼요. 응?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이사야가 예언한 봅시다. 19장. 자, 이사야 19장, 애굽이 무엇인가? 애굽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19장, 1절에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이죠? 그, 지금 교인들이 이 구약 성경 봐도요, 몰라요. 왜? 계획된 줄 모르거든. 율법의 애굽에 계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지. 애급에서 아니란 말이요. 왜? 출애급 했잖아. 출애급이 두 번이요. 모세 출애급은 439장이고 예수 출애급은 십자가란 말이요. 그 모세 때 무슨 절기로 애급을 망쳐버리고 나왔어요? 6월절이야? 6월절이 5월 타면 6월이야? 응? 넘어가는 절기요? 6월절. 그럼 예수가 6월절 양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둘이요. 구약 이스라엘은 애급에서 나온 출애급이고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스라엘 돼. 그럼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보라 여호와께서 아론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게 예수님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애굽 사상은 끝나요.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렐루야야. 거기 19절에 나와. 19절에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그걸 망할 사람은요 마귀를 받아서 마귀한테 충동받고 마귀 단체가 된 것이 WCG, KNCC 오늘 좌파 운동이 좌파 운동이 밤에 잠을 자지 왜 초불뜨고 나서 어? 나라를 망신이 잡겠네 지금? 이거 들리긴 들렸어. 그 어젯밤에 백만 군중들이 성신일까 귀신일까? 귀신이지. 여러분 안 나갔지요? 그렇지. 성신밖에 안 나갔지. 성신 안 받으면 나갔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잘 아세요? 팽이야. 이게 돌아가면 여기가 축이 돼요. 이 한국이 팽이 축이야. 구의사 재단이.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요. 이게 유다요. 유다가 영적 유다요. 육적 유다는 우리 그림자고. 그 육적 유다도 수르바벨 회복하다죠. 우리 거울이요. 그 우리는 75년도 회복하다죠. 5월 15일에. 싸움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믿으세요? 그럼 입맞은 거예요. 믿으시면요. 이 예언서가 믿으시면 인이라니까요. 예? 그 인 못 맞으면요. 틀림 못 받아요. 그 구름 타고 오실 때 만나야 되겠죠? 근데 계시록에 오실 예수님이 왜 이사야 19장에 말씀하시는가? 미리 종말을 보여주고 고했다. 구약은 종말을 미리 고한 것이요. 이사 46장 10절이죠. 그러면 예수님 올 때 그 앞에 우상이 박살나. 보세요. 2절에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우설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방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수객에게 물으리로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생명서 썼어요. 채태미가 귀신 들려가지고 최순신한테 넘겨줘가지고 마트센 걸 넘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용이 공격해서 여기 신접하냐 여수객 물어봐. 그런데 대통령이 최순신 물어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연설물도 작성하기 전에 보내가지고 조건 채워자라고. 뉴스 들었지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계 문제예요. 용이. 응? 어떤 대통령이 점쟁이한테서 물어보고 합니까? 점쟁이야, 그 점쟁이. 최순실이 점쟁이 새끼야. 응? 그래서 우리나라 당했다니까요. 이게 슬프다 아니에요, 지금. 이사 29장에. 우리나라는 성경으로 간 성경대로. 고난도 좋다, 이게야. 망신도 좋다, 이게야. 왜? 초막길이잖아, 초막길이. 우리나라가 세상에 막 빛나고 정상이면요, 초막길이 뭐 필요해? 여러분이 막 힘이 펄펄 나면 세임이 뭐 필요해? 아까 나보고 세임 같아 했잖아. 자꾸 피곤하니까. 응? 목도 쉬고. 응? 젊을 타고 달라요. 응? 여러분도 건강이 좋지요? 선악과도 들어서 건강을 뺏어가는 거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필경 결합해서 미친 여자같이 만든대. 그게 성경이요. 그래서 세가만의 딱한 사정 41장 17절에 너는 지렁이같이 잠깐 너를 버렸다는 거. 성경 이루어진 가정이요. 성경의 고진감내라니까요. 따라해요. 고진감내라. 듣기는 더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나? 고진 쓸고자야. 쓴 것이 다 가야 달감 감주건다. 감주가 당겨온다기요. 자, 4절이요.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 잔인한 군주가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일곱 머리요. 예? 구약에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몽둥이를 치는 거야. 잔인한 군주가 오늘 러시아요. 이사 10장에는 아수르. 유다를 쳤다. 그래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렸다. 그게 37장의 초막절이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래서 이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죠. 그럼 주님 재림할 때 애굽 사람들을 전부 귀신이 들어가지고 격동을 받아가지고 대적하다가 예수님께서 소련에게 붙여버렸어. 이게 성전 방마당 다 잡아먹어라. 계속 11장에 측량 못 받으면 소련에 밥인다. 후산에 반해 공산당 밥된다 그 말이오. 그런데 유다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유다왕인데 예? 유다지파지요? 그럼 17절 봐요. 자, 유다의 땅은 최고입니다. 여러 구약의 창세기의 유다가 이미 하나님 허락해서요. 네가 원수목을 잡았다. 이게 결론이 결론이요. 그 계시록 20장이 결론이라니까요. 따라하여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요. 유다가 못돼서 우리가 유다요. 대통령 예수 안 믿잖아요. 안 믿죠? 그래도 물어보면 민덕해. 그런데 응? 하나님이 믿음을 안 좀 같아. 그럼 믿음으로 가면은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하지 왜 최순실한테 물어봐.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대통령 주변에 목사가 없는 것 같아. 뭐 도와줄 목사들이야. 응? 그러니까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꾸 순실아 믿어줘. 순실아 순실아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끌려간 거야. 예? 우리 아담이 하는 누구한테 끌려가지? 뱀새끼한테. 그 순실아 뱀새끼요. 우리나라 이날 5천 년 동안 계속 마귀 새끼들이 막 고난을 쳐서
5000년에 930 전쟁이 났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어. 버릴 수가 없어. 왜? 버리면 당신이 하나님 안 되거든. 따라서 한국에만 하면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조선 없어도 안 된다. 조선이 최고다. 응? 확실하다니까요. 따라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이다. 누가 뭘 정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쓰려고 모략적으로 정했다. 모략은 뭐요? 순교를 깨우게 하나님 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애굽의 사람들을 유다를 통해서 알고 뽑아내고 죽적이 죽인 거예요. 그 역시 입절에서 내가 구름 탈 때에 애굽 사람들 다 죽는다. 그렇게 빨리 애굽에 있다 하지 말고 중앙시라 구이사 오라. 구이사 알았어요? 구이사가 어디요? 19절이 구이사야.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요. 다섯 성읍이라면 5대 강국이. 예? 5대 강국. 그렇게 이 지구에 강대국이 많지만은 합법적으로 유엔이 창설되고 다섯 나라가 될 때가 45년도요. 그리고 중국이 망하고 중공이 나왔잖아. 그 중공은 이사야 7장 8장에서 아람으로서 손에 잡혀갔잖아. 75년도. 그러게 중국이 들어갔다 나왔다. 중공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 아시아. 황인종이 하나님. 그래서 여기 18절에 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으로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라. 다섯 성읍.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장망성은 러시아 일곱 절문이야. 그래서 구원은 어디시느냐? 그 유다의 제단은 중앙 제단인데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의 중앙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4대 강국 때는 이내자 목사님이고 5대 강국 때는 그 새끼야. 스룹바벨 순이야. 예? 이사 7장에 이사의 아들이 둘인데 스알야숲은 4대 강국 때. 그래서 중국이 대만으로 쫓겨났어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란 가정이요. 중국은 들러리요, 들러리. 이 4대 강국 들러리요, 들러리. 우리는 신랑 신부요. 딸이 이렇게 못생겨도 신부란다. 주님이 신부 삼아줘 고마워 되지. 그 신부가 좋은 거 있으면 신부가 안 되지. 예? 아, 신랑이 지금 우리 결혼하려고 지금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응? 신부가 시대가 생각나고 자꾸 박수방, 마수방 따로 만들지? 예? 돈수방. 그 병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기둥이 전부 몇 개냐? 임마제자가 14만 4천 명이다. 스가라 사자에게 숨겼는데 사람이 할 수 있대 없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 우리 제단이 표적이 증거요. 이 8장 18절 말씀했죠. 이사야 아들 둘은 이 시대에 이사야 너하고 너 아들 둘은 징조와 예표라 했어요. 우리 제단이 나타난 거요. 성경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표적, 징조. 그러면 북한과 중국이 망하는 징조는 천여 가들 났어. 예? 예수님이 천여 몸이 태어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요. 그 마태 1장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해서 근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 배를 툭 때려서 누가 내 배를 때린 거냐? 네 배속에 지금 예수가 들어갔다. 성령 잉태다. 그러게 마리아가 어휴 안 될 소리. 나 지금 쳤는데 애기는 율법에 맞아 죽는데 거절했어요. 근데 당신 누구요? 난 가브리엘이지. 하나님이 네 몸을 좀 쓰겠다고 저 빌어줄래? 성경 그런 게 있어요? 있어. 7장 14절이요. 따라합시다. 마리아가 가로되 말씀을 그렇다면 말씀도 될지어다. 그렇다면 이사 19장도 주님이 불타올 때에 말씀이 유다는 애굽에 두려움 된다. 그 다음에 5대 강국에 제단 세워졌다. 그 다음에 19절에 중앙재단이다. 아빠한테 한 공을 잡아봤다. 그러면 이 말씀도 돼야 될 거 아니요? 그 알아요. 믿지. 믿어지. 믿을 거 아니요? 믿음 다 주면 뭐 왕권이 그렇게 할까 말이요. 왕권은 천에 만에 하나 주는 거예요. 천명중 하나 뽑아내요. 만명 중에 둘 뽑아내고. 왕권 좋긴 좋지요? 셋의 왕권인데. 한번 받으면 다시 뺏어가잖아. 응? 세상 사람은 참 나빠요. 대통령 조놓고 뺏어가. 그만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셋의 왕권도 안 뺏어가 감으시면요. 그게 성경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한 자 영고를 부르짖겠고,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동방역사 가짜들이요. 이 한 구원자가 구름 타는 예수님이래. 꽃감 전발한다.
여러분, 옷감 거실 갖다 해달라. 달라는 손으로. 옷감 달고 거실 달아다. 그거 갖다 사나? 분명 못하는 거 봐. 그, 옷감과 거실이 같은 사람. 못 알아듣는다며.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 증거요. 이날까지는 메시아 증거. 이제 재림주 증거한다고요. 그 구름 타고 올 때 마셔야 되겠죠? 그러면 중학교도 와야 돼. 거기서 인을 맞아야 돼. 한 구원자를 만나야 돼. 그 한 구원자 이름이 마엘살 하스바스요. 되게 못생겼어.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못생기게. 내가 말이야, 했어, 말이야. 멋있게 말이지. 막, 장동민 같으면요. 여기 교회들 다 모여. 어떤 집사 그럽디다. 우리 김목사는 장동민보다 훨씬 낫다, 해. 그래, 내가 집사님 반했구만, 그래요. 그래. 여러분, 장동민 잘 났을까? 잘 났어요? 아니, 일본 여자들이 좀 비행기 타고 와요, 장동민 만나라고. 근데 단순들은 어떻게 장동민이가 예쁘게 안 보여. 눈이 돌아갔는가, 왜? 눈이 돌아갔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면 이런 불쌍한 사람 어딨냐 이 말이오. 예?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혼자 발견해놨어. 그래서 그 밭 주인 찾아가서 여보, 당신 밭을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파시오. 그 밭 주인 보화도 모르고 막 300, 400 돈 올려서 그 샀어. 근데 그 아산 사람은 땅을 사서요, 보화를 사서요. 천국은 얼마 같다. 예수를 만나려면 네 거 다 버려라. 왜? 이 세상이 다 우리 건데 뭐. 이 세상에 예수 만들었죠.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내가 너 데리고 갈 것이다. 나 위해서 쓰임 받은 건 다 내가 보상해 준다 그 말이. 예? 그러니까로 이 애굽트 멸망, 그리고 애굽 사상 버리라. 그러면 새일 창조 받아라. 예레미야 30. 1장 22절 세일 창조 받아야 육체가 구원 받는다 그 말이요. 그 본문 가서 복시가 많이 갔는데요. 46장 13절 봐요. 자, 바벨론이 하나님 명령 받고 애굽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 애굽에 머무르 끓으면요 바벨론 밥이 돼요. 13절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침략했어요. 오늘 공산당이 42달 동안 온 세계를 다 잡아먹는 게 사명이요.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하며 빅돌과 목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이게 후산여 반호입니다. 그 여기 안 가려면요. 시온산 와야 돼요. 응?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애굽의 장사는 끝났어요. 응? 그렇게 계시록 아니죠.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왕 2년 11월 달이죠. 검은 말이 없어졌어. 말이 네 말인데 검정 말이 없어지고 홍마 자마 백마만 세 말이 됐어. 스가랴 묵시 보니까 그 이상하다. 검은 어디 갔냐? 검은 말이 어디 갔냐? 나 북방 왔어. 그 6장 6절이거든. 그 미국의 포도가 북방 갔어. 여기 봐요. 응? 여기 좀 보라고요. 이게 스가랴 1장 예언이에요. 이거 누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미국 대통령 포도야. 이게 73년 11월 달 된 거요. 24일에 들어갔어. 그 22일에 여기가 사범 자고 3일에 떠났다니까요. 자, 성경이 막 신기합니까? 아니, 천을 가다 놨다. 2000년 전에. 유대인 안 믿어. 그, 우리 믿어죠. 그, 학계서 가라, 부의사, 머리돌. 아무나 못 믿어요. 믿음 소리 안 믿지. 예? 그래서 검은 말이 없어졌어. 그래서 붉은 말이 잡아먹고, 우리는 청황색이다. 청황색 맡은 사람이 사망이죠. 음부가 뒤따라가. 그 예수님이 뱀을 만들어서 쓰고는 뱀을 잡아버린대. 그래서 세상 따라갈래요? 예수 따라갈래요? 세일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그 전도 안 하면요. 밥 먹지 마세요.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밥은 왜 먹습니까? 죽을 거. 따라서 죽으려고 밥 먹냐? 살려고 밥 먹잖아. 예? 득실해요? 득실 안 하게 그러면. 그 죽어도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지금 마치래 마치리 말래. 그 애기의 장사가 소용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공이 넘어가서 어디래? 일곱째 머리. 일곱째 머리는 예수께 박살내버려. 그건 예수시래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대? 우리 신랑 나라요. 그 신랑이 혼자 못 살고 그러고 같이 살지. 응? 모두 건세도 주고, 모두 공도도 주고, 상급도 주고, 응? 이 땅도 다 찾아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깨달으면요, 살판 났어요.
핵심은 이제 안식에 가는 길인데 새언약 새유 두 가지 31장이죠.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광이라.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심판도 하나님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의 증거인데, 예? 요한복음 몇 장에 성경은 예수의 증거라고 했어요? 5장이죠? 근데 6장 이런 말씀이세요. 6장 63절에 예수께서 나는 육이 아니고 영이다. 내가 한 말이 영이다 했어요. 그렇게 율법에서 육을 한 걸 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려는 문제지. 뭐가 네가 영이 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모세가 최고인데, 예? 모세가 최고야? 예수가 최고야? 그 세원에게 최고야? 세일이 최고야? 내 딸이 양심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애굽이 누구요? 이 자본주의 세계요. 예수 바깥에 예수 외에 사상은 애굽 사상이요. 그게 붉은 말이나 정황색 말이나 검은 말이나 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애굽이 끝났다 그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 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옛날 아수르가 10개가 잡아갔지요. 응? 아 11개상 봐요. 3번 잡아갔어.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몇 번? 또 3번. 그래 합하니까 6번인데 난 연대는 430년이에요. 맞죠? 예식의 4장 5절에 430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뚜렷해 죽이는 거야. 예? 눈도 봐요. 자꾸 잠이 와요? 자꾸 잠이 와요? 큰일 났네. 밥 먹을 때 잠 없을까? 사요나라, 사요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할 때에 그 프로그램이 성경이란 말이요. 그 성경을 알면은 질서를 알고 시간표를 알아. 난 학교 다닐 때요. 시간표 복실하죠. 산수, 국어, 자연, 또 뭐지? 네 가지 과목을. 항상 가방에 여권 밀고 다녀. 시간표 볼 필요 없어. 왜? 초등학교 그렇잖아요. 참 똑똑했지요? 오늘 장르교도 만날 시간표 볼 거 없어. 만날 예수만 믿으면 되고 사보고만 들고 다녀. 계시를 모르고. 아버지요? 그 내 딸이 양심 먹어야 돼요.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애굽 사장 갔다 이 말이요.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진을 준비하라. 너 잡혀간다 포로 바벨론에. 노비 항구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 불타요. 여러분 사는 집이 언젠가 불타요. 이 지구가 불타야 새하늘 새 땅이 와요. 왜? 아람부터 망가진 세상 예수님이 더러워서 나라 못 세고 아주 지리도 건시고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그렇게 저 다른데 새하늘이란 여기 이 땅에서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요. 예? 성경 제대로 들어요. 천년시대가 이 땅이고 다른 데 있어요. 그럼 화성이야? 그 금성이야? 성경 아 창세기 8장 봐요. 노아에게 시문과 거둠이 다시는 변치 않고 그대로 된다. 왜? 네가 내 마음을 풀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영광 받으려고 세웠는데 아담 병 따라가서 이렇게 에이 자식 쫓으래 죽여버리고 땅이 지어지고 왔단 말이오. 그런데 노아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참 기쁘다. 그래서 아담의 저주를 풀어버렸어. 노아가 풀었어. 그래서 노아 집에 아브라함 태어나서 약속받았어. 근데 거기 예수가 와서 복을 받게 했어요. 이 성경 풀렸다고 이제. 예? 그렇게 이 땅에 저주는 없어졌고 예수가 저주를 다 없애고 새하늘 새 땅 만든다. 그게 천년안식이요. 기분 좋아요? 근데 애굽을 비유로 말할 때 LA 암소갈 그래. LA 암소갈 먹어봐도 별로 맛도 없다만 그 기름기는 뭐 맛있어.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게 좋대. 기름기 하는 거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오잖아. 20절. 애굽은 힘이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암송아지 잡으면 갈비가 뭐야? 암송갈비지? 그래서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북에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오늘 지금은 공상당이 내려와. 공상당은 짐승이요. 공상당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응?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여기 이 세상 소리는 다 마귀 소리요. 음악요. 어? 뭐 애들 젊은 애들 만나기에 꼭 뭐 스마트폰 가지고 그 첨 음악 그 뱀 소리요.
뱀소리. 성경 믿는 사람은 그거 들을 게 없어요. 육자백이요.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로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그 시범 보였어. 판문점 도끼 만회사건 언제잖아요? 76년도야. 8월 18일 날. 미군들이 오브라나무 가지를 치는데 저들 인민군이 쫓아와서 도끼로 죽었어, 사람을. 둘 죽었잖아. 그게 8.18 만회사건이 보여준 거야. 앞으로 공산할 때는 그렇게 난 거야. 그렇게. 뭐 환경 작업, 미화 작업하고 뭐 나무 기르고 뭐 이렇게 가지 딸 때에 공산당 나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말 아니요? 알았는지 모르겠네. 이걸 그 벌목할 때 죽인가 뭐라 들으면 그 길하고 타고 다녀? 예? 잘 들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고 계속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계속 그냥 항충 태겠잖아요.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달 애굽의 수치를 당하여. 그 애굽 사상은 부끄러운 사상.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그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70년 마치면 돌아가요. 바벨론이 다 세계를 먹었어도 연대가 70년이다. 그래서 술을 빼면 돌아왔어요. 그럼 애교 사람도 술을 빼면 따라오면 돼. 그 구약 종말이거든. 그 지금도 우리 이 예언의 등불을 들었는데 따라오면 같이 함께 복받아. 그 성경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응? 나같이 설바 주세요? 어때요? 그럼 와서 들으면 돼. 그럼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기차 운전 못하지요? 비행기도 못하지요? 자동차도 못하지요? 괜찮아, 타면 돼. 운전석 있으니까 타면 가는 거야. 응? 뭐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이 운전수야, 운전수. 응? 따라서라, 내 종 야곱아, 들어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할렐루야. 됐지요? 이렇게 세밀하니었어요. 내가 할 것이니 내 말만 들어. 내가 예레미야 보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연이잖아. 다시연. 예? 지금 구약 아니요 신약이요. 다시연이요.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 함께한 것이 이마리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주란 말 뭐냐? 골라잡아. 알곡만 뭐하니? 순종하면 모아주고 순종하면 잘라버리고. 그 교회에 예, 추수나시더라도 추수. 추수하면은 밭에 곡식 심어놓고 나수로 베어야 되지요. 그 쭉쩍에도 가요? 쭉쩍에는 걸음탑니까잖아. 가라지도. 알곡은 내가 너를 공도로 진채가, 공도가 법이요. 이 말씀이 구원의 법이요. 공의의 법이다. 공도. 기공자, 길도자. 공도. 성경은 뭐요? 공도다. 뭐라고요? 공도. 여기 공도로 진채가 할 것이다. 진채가 때린다. 결코 무시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끝났네요. 현금 드리겠습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기원하고 동거대로 변명할 것보다 여호와를 방황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밭이 나라 승리하게 내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알아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내 맘 따라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길이 누리리. 선연하신 거쳐가서 영원 묵은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귀하고 귀하신 독생성자를 이 땅의 율법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엘리엘이 나바사 막다니여 부르짖는 아들의 음성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 도리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죄가 예수께 넘어갔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나이다. 이제 보좌에 가서 아버지 책을 받으셨으니 그 책대로 심판하려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불탈 때 남은 알곡들이었고 새일을 창조한다고 말씀했나이다. 새 언약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일 창조에 와서 육체까지 엘리야까지 변화돼서 구름타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중에 애굽 땅 중앙계단 애굽을 불태울 때 남은 자들이었고 주님이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셨나이다. 이사야 7장으로 천음을 태어나신 예수님 구름타고 올 때 재림 좀 만나면 재단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시련 가운데 따라왔나이다. 아무 염려 걱정 말고 예수만 바라보면 성령님이 와서 기름 부음으로 열매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쳐진 손길 손길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령의 완전 역사가 부름받고 올라온 남녀 종들 심령 심정 위에 외국이나 지방에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